M2 맥북 에어를 가져왔습니다. 맥북 에어는 맥북에서 가장 엔트리 모델입니다. 성능과 스펙 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이죠. M1 맥북 에어가 호평을 받았던 이유가 엔트리 모델인데 성능이 엔트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거기에 가격까지 저렴하니 맥을 사용하지 않았던 분들도 이참에 나도 맥 한번 써봐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M1 맥북 에어의 후속작인 M2 맥북 에어가 나왔습니다. 좋아진 부분도 있고 오히려 나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써야 좋을지, 어떤 옵션이 좋을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구매한 옵션은 209만원짜리 8코어 CPU, 10코어 GPU, 8기가 램, 512기가 SSD, 35W 듀얼 USB-C 포트 충전기 옵션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컬러는 이번 메인 컬러인 미드나이트입니다. 기본형인 169만원도 비싼데 40만원이 더 비싸네요. 살 때는 비싸다고 투덜거렸는데 막상 실물을 받아보고 나니 그 말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맥북 프로 14를 좀 더 작게 만들었는데 투박하지 않고 세련된 느낌이에요. 예뻐요. 이런 착시를 일으키는 이유는 아마도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컬러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기존에 얇게 빠지는 디자인이 세련되고 맥북 에어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식상하기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맥북 프로 14, 16은 두꺼운 도시락같이 생겨서 좀 투박해 보였는데 얇게 줄여놓으니 훨씬 세련돼 보입니다. 새 컬러도 신선하게 느끼는 요소 같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처럼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컬러가 추가되었고 무광의 미드나이트는 이게 왜 메인 컬러인지 느끼게 해줄 만큼 고급스럽습니다. 하지만 진한 무광의 컬러들은 지문이 많이 묻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칠이 잘 벗겨집니다. 키보드는 맥북 프로 14, 16과 동일한 키보드로 앞으로 디자인 변경이 될 모든 맥북들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키캡 소재는 좀 아쉽습니다. 맥세이프 충전 포트가 생겼습니다. M1 맥북은 두 개 있는 썬더볼트 포트 중 하나를 충전기에 꽂으면 실제로 쓸 수 있는 포트는 한 개밖에 없었는데 M2 맥북 에어는 충전을 하면서 온전하게 두 개의 썬더볼트 포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USB 허브나 썬더볼트 독은 있어야 됩니다. 맥북을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꼭 USB 허브를 구매하는 비용까지 고려해서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애플은 아이맥부터 제품 컬러와 맞춘 케이블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데 일체감을 주는 만족스러운 옵션입니다. 사실 만드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게 별거거든요. 네 가지 컬러 베리를 위해서 네 종류의 케이블을 각각 따로 생산해야 되죠. 한 가지 컬러를 대량 생산해서 일괄로 넣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생산 단가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애플처럼 많은 수량을 오더하는 대기업이나 할 수 있는 쓸데없는 것 같은데 감성이 2% 상승하는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전기 옵션이 기본형은 30W, 고급형은 35W 듀얼 혹은 67W 단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건 35W 듀얼 충전기입니다. USB-C 포트가 두 개 있고 30W, 5W 이렇게 나눠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성능, 안정성, 크기, 가격까지 좋은 충전기들이 잘 나와서 공짜로 주면 좋긴 한데 굳이 이 돈 주고 살 것 같진 않아요. 디스플레이와 스피커가 전작에 비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3.3인치 2560x1600 픽셀에서 13.6인치 2560x1664 픽셀로 세로로 살짝 길어졌는데 딱 이 노치만큼의 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LED 백라이트 디스플레이에서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로 바뀌면서 베젤을 조금 더 얇게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요즘 노트북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늘어난 해상도만큼 상단바 위치가 올라가서 조금 더 쾌적하게 느껴집니다. 노치는 엄청 거슬릴 정도는 아닌데 저는 상단바에 여러 개를 많이 띄워놔서 그런지 약간은 좁게 느껴지더라고요. 대부분 13인치대의 노트북들은 1920x1080 FHD급 해상도의 디스플레이인데 해상도가 높은 만큼 작지만 많은 정보들을 좀 더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최대 500니트의 밝기로 전작의 400니트에서 조금 더 밝아졌고 M1 맥북 프로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최대 주사율은 60Hz로 맥북 프로 14 이상부터 들어가는 프로모션 같은 가변 주사율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맥북 에어는 두 개의 트위터와 두 개의 우퍼 총 네 개로 이루어져 있다는데 트위터는 이쪽에 숨어 있고 우퍼는 바닥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M1 맥북 프로 13과 사운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M1 맥북 프로 13은 두 개의 스테레오 스피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트북에서 이 정도의 사운드 품질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이에요. M1 맥북 프로 13과 비교했을 때는 좀 더 부피가 있고 묵직한 맥북 프로가 무겁게 저음을 표현하는 것은 더 좋았어요. M1 맥북 시리즈에는 없었던 공간 음향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원하는 컨텐츠가 한정적이긴 하지만 이건 꽤 괜찮았습니다. 나도 이럴 줄 몰랐어. 사랑에 빠진 사이코. 나도 이럴 줄 몰랐어. 사랑에 빠진 사이코. 영상으로는 아마 잘 표현이 안 되겠지만 M2 맥북 에어의 공간 음향 지원이 되는 컨텐츠는 조금 더 다채로운 곳에서 소리가 퍼지고 음상이 좀 더 정확하게 맺힌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디스플레이와 스피커만 생각했을 때 이 가격대에서는 맥북만큼 엔터테인먼트에 적합한 노트북은 없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M2 맥북 에어로 영상 녹화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카메라 화질은 1080p인데 보이는 화면은 이 정도 화면으로 보이고 소리 녹음 들리는 것도 지금 M2 맥북 에어에 있는 마이크로 녹음을 해서 들려드리고 있는 소리예요. 네, 지금은 M1 맥북 프로 13인치로 녹화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720p예요. M2 맥북 에어보다 확실히 좀 화면이 좀 떨어지는 게 아마 눈에 보이실 거예요. M2 맥북 에어가 또 센터 스테이지나 이런 기능들은 따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카메라 화질이 조금 좋아졌다는 거 말고는 업데이트 된 거는 조금 없어서 아쉬운 면도 있네요. M1 맥북에 비해 성능 또한 좀 더 개선되었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사양은 아니라 비교하기에 적합하진 않지만 M1 맥북 프로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조금 더 향상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맥북 에어는 팬이 없죠. 그래서 얇게 만들 수 있고 소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발열에 취약하고 반복적인 테스트를 거치면 스로틀링으로 인한 성능 저하가 눈에 띄긴 합니다. 발열이 발생했을 때 가장 뜨거운 부분은 본체 위쪽 부분이고 키보드, 팜레스트, 트랙 패드 부분은 약간의 온열감이 느껴지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뜨거워서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CPU를 하드하게 사용하는 상황에서만 이 정도의 발열감이고 실사용할 때는 파이널 컷 프로젝트를 영상으로 출력할 때 정도를 제외하고는 스로틀링이 엄청 체감되고 발열감이 손으로 느껴질 정도로의 불편함이 많진 않았어요. 4K 영상을 파이널 컷으로 편집할 때 여러 개의 레이어와 효과가 들어가니 중간중간 끊김이 발생하더라고요. 이는 스로틀링보다는 절대적인 성능의 한계라고 느껴졌어요. 램과 SSD에 대한 옵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격과 연결지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컴퓨터의 연산은 CPU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CPU가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합니다. CPU가 버거워지면 조금은 느리지만 다음으로 빠른 램이 연산을 도와줍니다. 램도 버거워지면 더더더 느리지만 SSD까지 달려들어서 이 일을 빨리 끝낼 수 있게 처리합니다. 애플 실리콘의 특징 중 하나는 CPU, 램, SSD를 메인보드에 다 붙여놨습니다. 이것을 SoC,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하죠. 이 안에서 서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끔 8차선 고속도로를 깔아놓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니파이드 메모리라고 램이 CPU도 도와줬다가
GPU도 도와줬다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 처리를 빨리 할 수 있게끔 램을 공유해서 사용합니다. 길이 빠르니까 램도 여기저기 빨리 다니면서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CPU, 램, SSD의 모든 자원들을 노는 아이들 없이 바짝 끌어쓰게 만들면서 성능을 높이면서 전력을 덜 사용하게 전성비를 높였단 말이에요. 램과 SSD는 늘리는 만큼 성능의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M2 맥북 에어의 이슈인 SSD 이야기를 해봅시다. M1 맥북 시리즈에서는 256GB 모델에 128GB 두 개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M2 맥북 에어를 포함한 최근에 출시한 256GB의 맥북들은 256GB 단일 칩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두 차이는 읽기 쓰기 속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128GB 두 개로 구성된 SSD가 훨씬 빠릅니다. CPU, 램, SSD까지 모두 끌어다 쓰는 애플 실리콘에게 SSD의 읽기 쓰기 속도는 단순하게 데이터를 읽고 쓰는 것 이상입니다. 256GB 싱글랜드 SSD는 전체적인 시스템 퍼포먼스를 떨어뜨릴 수 있고 성능적인 면을 생각해서 M2 맥북 에어를 구매하신다면 512GB 이상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애플이 이걸 몰랐을까요? 256GB, 512GB 두 개의 옵션을 구성하려면 이전에는 128GB, 256GB 두 종류의 SSD를 각 옵션의 예상 판매 수량에 맞춰서 발주를 해야 했어요. 이제는 256GB 한 종류의 SSD로만 발주하면 되니까 단가도 낮출 수 있고 재고 관리에서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죠. 이는 반도체의 공급 부족과 원가 상승으로 인해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맥북 에어 기본형이 가장 합리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욕심을 낸다면 기본형에 SSD만 512GB로 업그레이드하는 정도? 왜냐면은 제가 맥북 에어에게 기대한 게 딱 이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예쁜 노트북. 두 번째, 컨텐츠를 즐기기 좋은 노트북. 세 번째, 아주 가벼운 컷 편집 정도는 할 수 있는 노트북. 어쩌면 애플도 맥북 에어의 포지션을 이 정도로 예상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서야 케이블은 깔맞춤 해주면서 SSD 성능을 떨어뜨리는 만행을 저지르는 물론 원가가 다르긴 하니까. 아무튼 근래에 나온 맥들 중에 가장 예쁜 디자인, 전작보다 좋아진 디스플레이, 스피커 등 엔터테인의 목적으로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능적인 면을 우선으로 한다면 맥북 프로 14 이상을 가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M2 맥북 에어 기본형의 램과 SSD를 한 단계씩만 업그레이드해도 223만원인데 차라리 269만원의 맥북 프로 14 기본형이 성능이나 옵션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절대적인 금액과 휴대성을 고려한다면 차라리 기존 M1 맥북 에어에서 램과 SSD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M2 칩셋은 실성능의 향상보다는 마케팅적인 요소가 조금 더 짙게 느껴집니다. 거칠에 비해 약간 속빈강정 같은 느낌이 있지만 M2 맥북 에어 실제로 만져보면 정말 괜찮게 잘 만든 제품이었어요. 돈을 들여 속을 꽉 채우기엔 다른 선택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애매해진 느낌이에요. 저는 딱 기본형 아니면 SSD만 512GB 정도로 업그레이드 하는 게 이번 M2 맥북 에어의 가장 괜찮은 옵션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의 다분히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